시장이 갈만하면은 멈춤, 갈만하면은 그동안의 상승분을 반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어렵습니다. 이종복 전문가 어떻게 전략 세우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목입니다. 네, 갑작스럽게 확 추워진 시장 날씨에 따라가기가 좀 버겁습니다. 현재까지 시장에서 중요한 점들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예, 일단은 해외 시장이죠. 해외 시장 급락에 국내 시장 급락인데, 진짜 간만에 우리나라 시장 제가 급락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근데 웬만해서는 해외 시장 약세, 아니면 해외 시장 급락에 국내장 뭐 상대적 양호, 상대적 강세,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해드렸는데, 오늘은 금요일이고 뭐 변곡점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해외 시장 급락이 이유가 중요한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이제부터는 지표가 특히 중요해졌다 요 말씀 드리고, 나스닥이 저저저저저저 나스닥이 막 문제다 이런 얘기 좀 해드렸지 않습니까? 좀 어이가 없습니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죠, 여러분? 예, 무슨 얘기냐면은, 분명히 어제, 그저께죠, 그러니까. 그저께 지수, 나스닥 땡길 때는 그 소비자 신뢰 108 나와가지고, 그 108이라는 숫자가, 그죠? 예, 어쨌든 소비자 신뢰가 높게 나와서, 이제 경기 침체 쓱 하고서 이제 밀고 올렸는데, 문제는 이제 어제 GDP가 3.2로 나왔습니다. 지표가 상당히 좋았죠? 그러면 지표가 상당히 좋으면 경기 침체가 누그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요 PC 물가가 예상보다 이제 한0.1 정도가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실업수당이 이렇게 높게 예측이 돼 있었는데, 이제 실업수당이 낮아지니까, 근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기준치보다는 높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어쨌든 낮아졌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구수당은 또 낮아졌고, 그러니까 지표가 지난 11월 달 파웰, 12월 초에 파웰 연설하기 전까지의 어떤 그 지표 중에 주식시장이 나쁜 쪽으로 나오는 쪽은 골라서 다 나왔어요. 근데 파웰이 연설한 뒤부터 나스닥이 12,300을 주고 밀리는 이 과정에서는 이 지표는 원래 지수를 올리는 지표가 돼야 되는데, 애플하고 테슬라 등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게 예정되어 있는 것도 다 기존에 나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지표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면서 침체로 밀고, 그다음에 이제 양호하니까 이제 긴축 우려로 밀고, 결국 쟤네들은 이 나스닥 차트가 제가 좀 확산형 패턴이라고 얘기해드린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짓누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만천까지는 왔는데, 오늘 미스터 진단에서 이제 지표 나오는 거 보고, 10시 30분에 나오는 지표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지표가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나오면 이제 어제 뺀거 올리는 거고, 거기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인플레이션도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인플레이션 지표는 어쨌든 떨어졌으니까 인플레이션은 아마 낮게 나올 텐데, 문제는 이제 요 PC가 어제 0.1이 높아진 요것이 오늘 요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도는 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원 PC는 예상이 좀 떨어져 있죠. 근데 이것도 지금 보다시피 5.1에서 수정됐지 않습니까? 저런 거. 가끔가다가 제가 지표 얘기해 드릴 때 낮게 나올 때는 의심을 하는데, 기존에 5.2랬던 게 5.12였던 게 4.7로 수정된 게 이제 좀 무슨 꿍꿍이가 있을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또 요대로 나오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표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약한 거. 이제 그게 또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런 게 있고, 오늘 미국장의 지표가 이제 물가 지표 위주로, 인플레이션 위주로 나오니까 오늘 지표가 확실하게 미국의 어떤 흐름을 예측할 수 있게 좀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60일선에 부딪힌 게 이제 기술적으로 나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밀리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제가 이 숫자를 지금 거의 6개월 이상 여러분들하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 여러 가지 숫자의 조합상으로 보다시피 한 우리나라 기준에는
이틀 정도가 짧으면 이틀 정도, 짧으면 이틀 정도고 길면 5일에서 6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시장 자체가 조정각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나라가 또 특히 조금 더 같이 미국하고 약한 것은 요새 패턴이죠, 여러분. 들어줬다 밀리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너무 세게 들어준 게 오늘 지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지수를 세게 안 들어줬으면 오히려 기술적으로도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세게 들어주고 미국이 급락한 상태에서 밀리다 보니까 이제 하락폭이 커서 좀 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지금 시장의 기조 자체가 지난 8월에서 9월 달 수준처럼 흘러내리고 있는 기조.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여기서 이렇게 이 폭락장보다는 여기처럼 이렇게 늘어지는, 근데 여기 늘어지는 4월 달에서 5월 달 사이에 이 늘어지는 장은 개파락의 양봉이 많아서, 개파락의 양봉이 자주 나와서 체감이 여기서는 좋았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양봉보다는 갭상승의 음봉이 훨씬 많죠. 그러다 보니까 체감은 떨어지는데 이게 계속 찍어 누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장은 이 참여자들이 찍어 누르겠다라는 것을 기술적으로는 보여주는데 이 찍어 누르는 게 좀 기분이 안 좋죠. 굳이. 근데 연말장의 특수성, 아우 혀도코입니다. 연말장의 특수성으로 볼 때는 뭐 그냥 인정하고 가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PCE가 또 시장에 긍정적으로 나오면 우리나라는 또 오늘 많이 뺐으니까 갭상승이 나오겠죠, 월요일 날. 갭상승에 또 음봉이 나오는 게 이제 좀 안 좋은 거고, 차라리 다음 주 화요일이나 다음 주 목요일쯤 정도에 딱 지수 저점 딱 주고 연초장에 땡겨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림상으로는 더 예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섹터별 종목이 약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숫자들의 조합으로 8679, 그러면 하나 더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조 자체가 우리나라는 밀리는 기조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연말 어떤 드레싱 효과로 인해서 유독 조금 더 약한 시장에서 나스닥 시장의 약세로 계속해서 이렇게 밀리고 있는 이런 흐름이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 변곡 일수상 화요일, 그 다음에 늦으면 목요일쯤 정도에는 이 하락 일수가 어느 정도 끝나는 모습은 그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섹터별 종목이 약세가 나오고 있는 어떤 이 상황이 이제 길게 봤을 때는 부정은 아닙니다 정도. 되게 긍정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미국이 좀 약해서 뭐 나쁘지는 않다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수 있고요. 이제 삼성전자서부터 이 종목들은 제가 이따가 선물 시장 얘기할 때 같이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제 선물 시장에서 기준 라인을 좀 어떻게 잡으면서 대응 전략 세워야 될지, 지금 선물이 300선 딱 턱걸이하고 있거든요. 알려주시죠. 이게 이제 300이라는 지수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300을 살짝 깨서 한 295 수준 정도. 기술적으로는 297입니다. 옵션의 가격 구조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297 수준인데, 여기서 쌍봉의 박스를 준 게, 그림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오늘 302 돌파가 나오면 좋을 텐데, 302 돌파가 지금 중국하고 저쪽을 보면 중국도 오늘 좀 약하게 나와갖고 항생하고 중국은 좀 땡겨주는 힘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302 돌파가 나오면 좋은데 302 돌파 그다음에 혹은 300 안착 정도만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300 안착 정도. 그러니까 이왕이면 302 돌파가 좋고 아니면은 300 안착 체크 정도 하면은 오늘은 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아까 얘기해드렸던 거 조금만 더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쌍봉이라는 걸 얘기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여기처럼 하락 N자로 갈 때는 바닥을 예측하기가 쉬운데 이게 쌍봉이기 때문에 쌍봉은 횡보했던 저점 라인 돌파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돌파를 해야 다시 이쪽에 기대감이 생기는데 이걸 쌍봉으로 딱 말아버리니까 여기 돌파하는 게 힘들어 보이니까 이제 종목들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일수상으로도 지금은 상당히 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베이시스로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렸는데 그래서 요점이 뭐냐면 300이 돌파 혹은 300 지지 여부 정도 체크하시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다음 주 변곡점 전략 수립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변곡점이 나올 텐데 이종복이가 지금 얘기하는 다음 주 변곡점은 지수 저점을 예측하는 변곡점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조금 거시게 해요. 예전 같았으면 뭐 자신 있게 얘기해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지금 쌍봉이라는 이 이유, 그 다음에 연말의 특수성, 그 다음에 나스닥의 유독 약세. 그 나스닥의 유독 약세는 너무 뻔한 약세라 저는 걱정은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약세는 기술적으로 연말 드레싱 플러스 이 쌍봉의 흐름이 위로를 확 막아버리니까 땡기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못 뻗어가는 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해보면 이틀 뒤 변곡 일수상 이틀 뒤 그다음에 5일에서 6일 정도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혹은 목금 타이밍이거든요. 그럼 금요일 이후는 휴장이니까 다음 주 어느 지점에서 어느 정도 저점이 나와주면 이제 연초장을 기대하는 거가 이제 그거 보고 지금 시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으냐. 어제 거의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흐름 때문에 단중기 병행이라는 얘기를 되게 지속적으로 많이 해드리지 않습니까? 어차피 어제도 얘기해드릴 때 305 넘어가면 310이 열리는데 그거 이상 쉽지 않은 점. 그래서 그거 바라보고 주식을 하는데 낙탁의 문제다 막 이런 얘기 해드린 게 지금 거의 데자뷰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여기서 못 올라가도 이 일수 자체와 지금 시장에 나오는 악재 여부 등은 다 시장에 녹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 32, 23이 끝날 때는 대개 급락장으로 이렇게 해갖고 30, 32가 끝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은 23에 32일 동안 올라가고 지금 30에 28인데 이 상승폭의 50% 수준도 지금 안 밀어버린 거예요. 거의 50% 수준밖에 안 밀어버린 거죠. 되게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되게 강하게 움직이는데 종목들이 약한 것도 좀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 그게 미국과의 연관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국과의 연관성.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 지금 제 방송의 핵심은 다음 주 쪽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 타진이 좀 나오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계속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게 이제 오늘 물가 지표. 그죠? 물가 지표가 나오면서 미국이 쏘지 않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정도도 얘기해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뭐 애플하고 이런 것은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은 미국 기업 얘기를 한번 할까요? 그죠? 근데 이 애플하고 테슬라 쪽도 보시면은 테슬라 요새 뭐 들어간 분들은 지금 보다시피 한 2주 사이에 반토막이죠, 여러분. 200달러가 지금 120달러예요. CEO 리스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얼추 이제 목표치 이상으로는 이제 밀려 내려왔는데 기술적으로는 각 자체가 이제 하락각이다 보니까 이제 언더슈팅으로 왔거든요. 그러면 이쪽 테슬라나 뭐 이쪽도 다음 주 어느 시점에서는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서 반등 시도도 나올 수 있는 어떤 이런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지금 지수 약세보다는 2023년 1월 달 혹은 이제 다음 주 변곡점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부족한 거는 미스터 진단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 종목 전문가 전략을 쭉 들었는데도 내 종목이 접목이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 9시입니다. 미스터 진단에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이 종목 전문가가 봐주실 예정이에요. 지금 신청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128-3388, 02128-3388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